사랑의 주님,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귀한 날 주님의 깊은 뜻이 계시어서 한국기독교부흥회의 뉴욕지부 제7대 신임회장 취임식과 6대 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뉴욕 지역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새로 취임하는 김승희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뉴욕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양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의 종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영역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. 사랑의 주님, 또 멀리 한국으로부터 주님께서 대표 회장님과 또 이사장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또 선파합니다.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기부가 빛을 만드는 종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암흑의 세계가 더 광명의 세계로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말씀 선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종들이, 모든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,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순서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